앨범을 8개월 만에 내는 거였는데 그 사이에 제가 원래 랩하시는 분들과 함께 가수나 배우나 모델분들이 랩에 도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갔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좀 굉장히 촬영 기간이 길었었어요. 그래서 시작할 때는 거의 그냥 맨투맨 하나 입고 시작했는데 끝날 때는 막 퍼 자켓 입고 끝날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랩을 했었는데 그리고 다른 콘텐츠에서 여러분들이랑 많이 소통도 하고 그런 그 라이브 방송도 하면서 8개월 동안 길었지만 짧은 시간을 보내고 이번에 컴백하게 되었습니다. 제 생각에는 이제 다음 역이라는 곡과 읽어주세요라는 곡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약간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. 일단 다음 역이라는 노래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성숙한 모습을 좀 더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그 성숙함을 가지고 이제 읽어주세요라는 발라드지만 좀 더 달달하고 뭐랄까 좀 더 성숙해진 그런 느낌? 그래서 목소리는 좀 더 통통 튀고 밝은 목소리인데 분위기가 많이 좀 성숙해졌다고 생각해요. 예전에 유승우라는 친구 무대를 같이 선 적이 있어요. 근데 그때 그 피처링이 원래 우효 씨였는데 우효 씨 파트를 제가 부르는 그런 무대였거든요. 우효 씨 목소리가 너무 상큼하시고 예쁘시고 일단 노래도 너무 잘 쓰셔서 만약에 같이 하게 된다면 우효 씨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. 노래 너무 좋아하거든요. 일단 제가 쉬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노래를 접했었어요. 근데 힙합을 원래 좋아하는 편이어서 제가 노래를 시작하게 된 이유도 힙합이 조금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진짜 래퍼분들처럼 막 엄청 센 랩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뭐 멜로디 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아이유 선배님이 팔레트 무대를 하실 때 그 지드래곤 선배님의 무대를 그냥 아이유 선배님이 하셨더라고요. 약간 그런 식으로 멜로디를 하면서 랩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저는 말할 때 목소리랑 노래 부를 때 목소리가 굉장히 다른데요. 이게 처음에는 약간 콤플렉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분들이 제 말할 때 목소리도 좀 많이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노래 부를 때 목소리랑 달라서 더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 점이 하나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이거는 항상 작년부터 얘기했던 건데 제가 뭔가 피아노나 기타 이런 걸 많이 연습을 해서 제가 만든 노래를 부르고 앨범을 내고 싶습니다. 그게 올해 안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. 꼭 올해가 아니더라도 가수 생활을 하면서 한 번은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